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어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어드 분석은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혹시 시험에 코어드 분석 또는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이라고 말 나오면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 안에 단어들 간의 관계 또는 규칙을 조사해서 해당 문서의 또는 문장의 핵심 주제와 의미를 파악하는 내용 분석 기법 중에 한 종류입니다. 코어드 분석 절차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당연히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이때 말하는 데이터는 분석 대상인 문장입니다. 문장이나 텍스트나 또는 문서를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단어 집합을 수집하죠.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불용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품사나 조사 같은 전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명사나 명사구 위주의 의미 있는 단어를 뽑아서 그 주제와 의미를 파악하는 내용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어 분석 단계에서는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이나 또는 형태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행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행렬로 처리해서 공통 등장 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 키워드를 도출하는 게 분석 단계입니다. 물론 가중치도 고려하게 되겠죠. 가시화 단계에서는 이렇게 분석된 것에 대한 가시화가 필요하겠죠. 가시화 단계에서는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단어 구름, 즉 워드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을 제일 많이 씁니다. 출현 빈도나 중요도에 따른 표현이나 또 글자 크기나 색상 또는 위치 배열을 통해서 그 단어를 표현해서 볼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두 번째 기술 요소를 보면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수집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키워드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TF, IDF와, 그 다음에 TDM, 그 다음에 워드 투 백, VC, 그 다음에 단어 구름, 이런 것들이 코어드 분석에 중요한 기술 요소다. 데이터 수집 기술에는 배치 또는 실시간으로 문장과 문장 속의 단어를 추출하고 정제 수집합니다. 그래서 수집 기술에 주로 쓰이는 게 ETT, ETL 또는 CDC와 같은 기술이 쓰이는데 그 세부 기술은 로그를 활용한다. 또는 캡션 리더, 익스포트 앤 임포트 포스트, 요게 전부 다 CDC에서 많이 쓰는 세부 기술들입니다. 체인지 데이터 캡처. 텍스트 마이닝 단계에서는 비정형 비구조화된 문자 데이터에서 일정한 패턴과 흐름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때 자연어 처리 기술과 텍스트 마이닝의 중요한 세부 기술 중 하나인 코퍼스와 같은 것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F-IDF는 이 원문을 번역을 해보면 단어 빈도 역 문서 빈도라는 의미입니다. 단어 빈도는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노출되느냐 하는 거고, 역 문서 빈도는 원래 문서 빈도에서의 역이란 반대란 뜻입니다. 리버스. 아, 인버스, 인버스. 인버스 반대란 뜻입니다. 특정 단어가 문서 집합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노출되는 값. 그러니까 특정 단어가 문서 집합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반복적이 아닙니다. 그냥 공통적으로 노출되는 값이 역 문서 빈도입니다. 그래서 TF-IDF는 단어 빈도와 역 문서 빈도를 곱하면서 구하는 통계적 수치입니다. 이두 개를 단어 빈도와 역 문서 빈도를 곱하면 TF-IDF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단어에 대한 중요도를 표현하는 통계적 수치로 작용하는 거죠. TDM은 문서에서 추출한 단어를 행에다 배치하고, 이게 지금 행렬 구조입니다. 행렬 구조.
그 다음에 문서를 열에다 배치합니다. 즉, 단어를 행에다 배치하고 문서를 열에다 배치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열에다 배치해서 TDM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빈도수와 중요도를 행렬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워드 투 백은 워드 투 벡터의 약자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기술입니다. 텍스트를 데이터화하는, 즉 수치화하는 기법입니다. 입력값으로 텍스트를 만들 넣고 출력구조로 벡터 스페이스가 나오면서 거기에 수치로 표현되는 그런 구조고, 각각의 모델들, 세부 기술은 TDM을 쓸 때 블링 모델과 프리퀀시 모델 같은 이런 각각의 모델들을 쓴다. 그 다음에 워드 투 벡터에도 이런 개별 모델들을 세부 기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어 구름은 복수계의 단어들에 대하여 관계, 빈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표현하는 가시화 도구고, 이 워드 크라우드라고 하는 이 단어 구름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텍스트 크라우드, 데이터 크라우드, 그 다음 워들, 요거는 이제 제품 이름입니다. 워들, 태그 크라우드, ABC야, 그 다음에 두들버즈 같은 이런 제품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 기술로 달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 분석 기술은 의미적으로는 쉽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의 핵심은 결국은 텍스트나 또는 문장 또는 문서 안에서의 특정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주제를 잡아내는 이런 내용 분석 기법이라는 걸 아시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 발전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TF-IDF와 TDM, 워드백과 같은 이런 세가, 특히 세 가지는 꼭 답안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